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버킷 스튜디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 종목 버킷 스튜디오가 오랜만에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자,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오늘도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역시 이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분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전환사채 오버행 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버킷 스튜디오 오늘도 올라갈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멈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버킷 스튜디오를 좀 보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작년에 한 가을쯤에 굉장한 상승이 있었는데, 그 뒤로 한성 소외를 받았다가 어제 다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임순재 네. 대표님이? 네. 네, 일단 뭐 버킷 스튜디오 뭐 작년에 크게 올랐었던 게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콘텐츠 모바일 뭐 서비스 문자 서비스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영상 콘텐츠 관련된 비중은 아직 매출에서 아직 10%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빗썸, 그러니까 암호거래소죠. 암호거래소 빗썸의 이제 대주주인 이제 빈센트의 그 2대주주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미국 에미상의 14개 부분에 이제 후보작으로 후보로 이제 올랐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영어권 작품으로서는 뭐 에미상 최초로 후보에 선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뭐 일단 후보에 올라간 부분이 뭐 지금 나오긴 하지만 이제 드라마 시리즈 부분에 작품상, 감독상, 남녀 주연상, 조연상, 각본상 등 총 14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빗썸이 이제 지금 버킷 스튜디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네네. 그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의 이제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15% 받고 있었다라는 게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지금 만드는 사이런 픽처스의 뭐 상에 투자하는 상장사 지금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의 15%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이 한 75억 정도 투자된 걸로 돼 있는데 일단 1분기 장부가로는 이제 16억 4천으로 그만큼 이제 손실 처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그렇게 수익이 크게 날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점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아티스트 컴퍼니 자체가 뭐 이정재 씨가 나온다라고 해서 뭐 그 개런티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게 회사 실적으로 바로 연결돼서 버킷 스튜디오로 연결되는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전환사채 관련된 물량이 계속 지금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얼마 전에 6월 달이죠. 6월 22일 날 10회차 전환사채의 일부분인 이제 200억이 시장에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지난 9회차 같은 경우도 지난 3월 31일 날 그 공시가 이제 한 800만 주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10회 전환사채가 200억 정도 지금 잔여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주가가 올라가면 관련된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 뭐 전환돼서 출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계속 뭐 제3자 배정이나 전환사채로 인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다 물량 부담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일단은 뭐 이 오징어 게임의 힘을 한번 다시 오랜만에 받는 모습인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계속 연속적인 상승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역시 임순재 대표님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이었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네. 요즘에 또 변호사죠? 예. 그쵸. 이상한 앞으로에도 우영우 그러네요. 네. 네. 그게 이제 또 흥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와 관련돼서 좀 올라갈 게 없나라고 시장은 찾는 것 같은데 네네. 그중에 하나 어제 반응을 했던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막상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콘텐츠 매출은 뭐 1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 쪽에서 나머지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필터링이라고 해서 온라인 콘텐츠 쪽에서 네. 뭐 유해 서비스 뭐 이런 것 제거할 지금 걸러내는 이런 서비스라든가
대량 문자 발송 및 벨소리 다운로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온라인 기반 라이브 커머스, 세종 메가박스 영화관 운영 이것저것 다 있는데 돈이 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아직 힘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최근에 보니까 아카라 코리아라는 회사를 지분을 취득하면서 홈 IoT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쪽인데 자세히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돈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쪽인데 아직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쪽에서 이런 성과가 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에 대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보이시는 실적 보고는 손이 안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테마가 붙으면서 상승세가 나왔지만 두 분 모두 뭔가 눈에 보이는 숫자나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오긴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버킷 스튜디오 오랜만에 상승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